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2일 언론인 몫으로 민주당에 영입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동지가 된 그날 이후로 원내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홍보위원장, 경기도 총선기획단장 등을 맡으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 성장을 지켜보신 선배들께서는 저를 후방 저격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끔은 앞으로 나서도 되는데 동료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걱정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잘 해결했다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늘 뒤를 든든하게 지키면서도 묵묵하게 성과를 내왔습니다. 21대 초선 의원 시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 TF단장을 맡아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을 작업을 정광석화와 같이 처리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한 발 뒤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늘 한 발자국 뒤에서 국민과 민주당을 지탱했던 저 한준호는 이런 출마를 계기로 두 발자국 앞서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법 폭거를 막기 위해서 벌였던 투쟁은 실패를 했고 그렇게 기나긴 10년의 언론 장악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고 몇몇 선배들은 해고를 당했으며 이용화 선배는 병마와 싸우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지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2007년 묵묵하게 방송만 하던 6년차 아나운서인 제게 선배들이 노동조합 집행부로 들어갈 것을 권했던 것도 한준호는 적어도 싸워야 할 때 도망가지 않고 먼저 앞서 싸울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할 말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정부 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전세 사기 등 각종 재난으로 국민들은 목숨을 잃어가는데 진상규명과 사태 수습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져가는데 재벌 법인세는 깎아주다 국세 수입에 구멍이 나서 민생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지경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요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의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특혜와 이익은 극소수에게 집중이 될까요? 왜 모든 부담과 고통은 대다수의 국민이 나누어져야 합니까? 얼마 전 광장을 가득 메운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서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이 무도한 시대를 당장 끝내라라고 하는 매서운 외침은 지금도 제 온몸과 마음에 생생한 전율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야 하며 오늘의 현재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권은 과거의 답습을 넘어서 퇴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다시 싸움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랑스러운 민주정부를 만들고 경험했습니다. 비록 오늘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민주정부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지워야 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시대정신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와 평화를 향한 결기,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과 삶을 아끼는 사상, 문재인 대통령님의 상생과 포용의 가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빛나는 유산들을 이어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혁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성과도 달성해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성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온통 친명일색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관점을 다르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총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 그날까지 48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걸음걸음마다 제 다짐을 이렇게 새겨두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분노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신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언론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서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원 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